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살 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살 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즉 산소가 부족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상황이 되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뇌는 지방을 축적하는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살을 뺀다는 것부터 시도하기 전에 무호흡증 치료를 선행하고 함께 살을 빼면 훨씬 더 영남일보에서 건강 판에 소개된 비만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부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강성규 기자께서 작성을 했네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빼면 비만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물론 수면의 질까지 좋아진다는 효과가 있다. 최근 과체중 비만으로 분류된 성인 남녀 7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은 모두 당뇨병 혹은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았다. 연구진은 6개월간 참가자들을 다이어트와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프로그램 시작 전과 종료 후에 수면의 질을 조사했다. 연구기간 이들 체중은 평균 6kg, 허리둘레는 15% 정도 줄었다.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종합성적은 평균 20% 개선됐다. 만성수면장애는 고혈압, 심장발작, 뇌졸중, 불규칙한 심장박동 등의 위험을 높인다.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비만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즉 산소가 부족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상황이 되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땡겨하죠. 그리고 뇌는 자는 동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지방을 축적하는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살이 찌면 목 주위에 집중적으로 지방 조직이 침착해 상기도가 더 좁아지고 코골이와 무호흡증의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이 있는 환자의 첫 번째 치료는 체중 감량이다. 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살 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살 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는 동안에 살이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살이 안 빠지는데 거기다가 또 지방을 축적하게 되고 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삶의 질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등의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마구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바로 코골이 무호흡증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수면무호흡증 치료는 수술을 하든 양압기를 하든 구강장치를 통해서 기도를 얽혀주든가 기도가 협착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거를 안 하고 살부터 빼라,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이죠. 네,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수면무호흡 환자 살 빼기 힘드나. 수면무호흡이 있는 비만 환자들은 살을 빼기가 쉽지 않다. 우선 수면 부족으로 낮에 많이 졸려 활동량이 적어 열량 소비가 적기 때문이다. 또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무호흡 환자에서 많이 분비되고 식욕을 억제하는 조절 기능은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이다. 비만한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수면무호흡증 치료하면서 동시에 체중 조절을 해야 성공적인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다.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무호흡 환자에서 많이 분비되고 이게 다 에너지 축적을 위해서 몸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저희 연구소에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반은 좀 비만하고 반은 안 비만하거든요. 근데 좀 비만하신 분들이 시도하는 게 뭐냐, 아 살 빼면 좋아진대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살 빼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다가 실패하고 도저히 살을 안 뺄 수 없구나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살을 빼면 당연히 좋아지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기 때문에 살을 뺀다는 것부터 시도하기 전에 무호흡증 치료를 선행하고 함께 살을 빼면 훨씬 더 살 빼기도 수월하고 무호흡증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무호흡을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방법 하기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쉽고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연의학 수면전문가 청풍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